아, 목이 너무 아프고, 머리 두통도 있고, 약간의 미열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갑작스런 제 목소리에 많이 놀라셨죠? 처음이라 너무 어색한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인스타 DM으로 하와이 여행 관련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영상으로나마 도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첫 녹음에 도전해봅니다. 코시국 하와이 여행 준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행 전 코로나 검사 받기일 텐데요. 비행 출발하기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. 만약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10일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코로나 검사도 받았고 또 음성 결과도 나왔어요.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?
제일 먼저 하와이 Safe Travels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러려면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? 어카운트를 만들고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. Trips, Health Questionnaire, Daily Check-in, and Document. 제일 첫 번째 있는 Trip 카테고리에서 여행 관련 정보들을 기입해 주세요. 다음은 코로나 검사 결과지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 시켜주세요. 검사 결과가 확인되었으면 이렇게 COVID Negative라고 뜰 거예요. 만약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과지를 프린트아웃 하셔서 공항에 꼭 갖고 가셔야 해요. 다음은 제일 마지막 건강 작성지인데요. 이 항목은 하와이 출발 시간 24시간 전부터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. 작성을 마치면 이메일로 QR코드를 하나 받으실 거예요. 그럼 그 QR코드를 휴대폰에서 바로 열 수 있도록 미리 스캔을 해놓으시면 편해요. 여러분, 하와이 여행 준비하실 때 작은 도움이나마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Jenny,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어? 가보세요.